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프 머신을 사용해 스튜디오의 에코 챔버에 전송함으로써 녹음된 드라이 시그널을 지연시켜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테이프 에코 딜레이 기술은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1950년대 말 발견되었으며 이후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연주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운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유의 로우파이한 사운드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음악 전체에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테이프 스타일 딜레이 페달.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베스트 테이프 스타일 딜레이 페달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4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운어프리스 일렉트로닉스의 분화, 호라이즌 디바이스의 플럭스 에코, 서브디케이의 에코박스 V2, 던롭의 에코플렉스 딜레이 EP103 4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씨 연주를 통해 다양한 테이프 스타일 딜레이 페달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테이프 딜레이, 이 3대장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에코, 그리고 이 에코렉, 그리고 이 에코플렉스, 이렇게 3대장인데 그 사운드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테이프 에코, 오리지널 테이프 에코, 스페이스 에코를 201을 헤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 적도 있고, 제가 지금 페달보드 위에 그 롤랜드에서 제작이 되는 트윈 페달 스페이스 에코 RE201 이라고 해가지고 페달이 있어요. 그거를 즐겨서 사용을 합니다. 즐겨 사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디지털 딜레이만 사용을 했을 때보다 이 함께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특유의 따스함과 질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그거를 공연하는 내내 안 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류의 테이프 타입 딜레이 페달을 축시가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영역도 굉장히 매니아틱하고 그리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나 안 쓰는 사람은 영원히 안 쓰는 뭐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기에서 두 가지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 중이고요. 제가 구매한 모델은 이 두 모델입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계열의 이 공간계가 주는 이 그 분위기를 굉장히 환기시키고 뻔했던 사운드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있어서 이 에코 쪽 계열의 공간계만큼 되게 매력적인 페달들은 좀 흔하지 않다.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이기도 하고 뭐 보통 그렇죠. 뭐 디지털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정도 뭐 이 정도 수순에서 끝나는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저는 계속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오늘 리뷰는 뭐 이 네 개가 어떻다 저쩌다 보다 그냥 오셔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본인께서 체험을 해보셔야 아는 영역이라서 특히나 이제 뭐 제가 리뷰할 때도 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포스트록, 사이키델릭 그리고 워십 기타 이 세 가지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둔다면 저는 꼭 하나 좀 장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냥 굉장히 그냥 화사하기만 했던 그 기타 톤에서 얘들이 들어오는 순간 굉장히 묵직해짐과 동시에 이 말로 좀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이 스페이스감이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의 톤 끝을 억지로 말아서 다시 비틀어버리는 듯한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뭐가 됐던 간에 하나는 공간계를 좋아하시면 그냥 하나 정도는 그냥 두셨다가 독립적으로 두시고 그냥 밟았다 꽂다 하시면서 본인의 유니크한 좀 사운드를 만들어 보시는 거를 정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희 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트락을 흉내내는 밴드다 보니까 굳이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항상 들어온 앰비언트 사운드 아니면 이제 포스트락 밴드들 뭐 모과이도 있고 익스플로전 인 더 스카이라든지 블랙 엠퍼러라든지 뭐 다양한 밴드들 뭐 시규어로스도 그렇고요. 이 그 특유의 질감 이 공간계를 쓰는데 나는 왜 이 소리가 안 날까 라는 분들은 해답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이 네 가지 페달을 물려서 그냥 연주해 보시면은 이 소리였네 라고 느끼실 정도로 그 질감 자체를 잘 표현한 페달들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의 따뜻하고 멋진 연주와 잘 어우러진 사운드를 경험을 했고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 은총 씨가 왜 맨날 이 에코 계열, 그러니까 테이프 에코 계열의 페달들을 다루실 때마다 이 시청자분들께 추천하는지 이거는 진짜로 한 번 정도는 그냥 방문하셨을 때 들어보시면은 아 왜 은총 씨가 이러는지 분명히 공감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멋진 시간이었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